네, 그럼 이어서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와 또 여성 엔지니어상 수상자의 공적 그리고 수상 소감 이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엔지니어상 5월 대기업 수상자는 제일모직 임종철 팀장입니다. 스마트 IT 기기의 내외장용 고충격 소재를 개발하고 LED 칩에서 나온 빛을 반사시켜 발광 효율을 높이는 LED 반사컵의 고내열성 복합 소재를 개발한 공로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 혼자 한게 아니고 같이 일한 선배, 후배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상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걸로 알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집에서도 뭔가 한 가지를 하게 되면 끈질기게 뭐 하는 게 이런 습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역시 그런 근성이 바탕이 돼서 이런 상을 받게 된것 같습니다.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5월 중소기업 수상자는 한국 도키맥 윤주환 부장입니다. 차량과 선박 등전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유압기기의 국산화 개발, 그리고 상용화에 성공한 공로입니다. 우선 수상하게 돼서 상당히 이제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이 상은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전진하시도록 해주신 저희 회사 조홍래 사장님, 또 저희 같이 고생하신 이제 고생 노력한 이제 연구원들 다 같이 받는 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너무나 기뻐하실 부모님과 또 오빠 직장 동료분, 사장님들, 그리고 주위 분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6월 대기업 수상자는 한국전력공사 김찬기 부장입니다. 기존의 교류 송전보다 환경 문제가 적고 전력 전송 능력이 뛰어난 직류 송전 시스템의 안정화와 국산화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인데도 이제 뽑아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술의 진정한 기술 개발의 의미는 그 해외 수출이기에 향후 10년 안에 해외 수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열정과 모든 에너지를 한 분야에 이렇게 쏟아붓고 또 인생을 걸고 한 분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모습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쁩니다.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6월 중소기업 수상자는 제이윈 신동수 연구소장입니다. 필름과 재질 등 방막 공정에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시설을 대형화하고 초경량의 복합소재 카본 장롤러를 국산화한 공로입니다. 그래도 상이라는 자체가 일단은 책임감하고 그다음에 좀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과 같아서 일단 상 받은 것 자체는 기쁘고요. 기쁘고. 좀더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아무튼 열심히 하는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남편이 받은 상이 남편 혼자만의 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을 수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7월 대기업 수상자는 코리아나 화장품 이정표 수석연구원입니다. 세계 최초 항노화 소재인 P2S1P의 기전 연구를 통해 업계 최초로 세포 신호 전달을 활용한 안티에이징 화장품 브랜드를 개발한 공로입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물론 저 혼자 잘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노력을 해서 받게 된 건데 저만 받게 돼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뒤에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지금도 밭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선 본인한테 축하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7월 중소기업 수상자는 에이텍 최기병 책임연구원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절전 기술을 실용화하고 화면 분할 기술을 새로운 규격으로 제품화한 공로입니다. 엔지니어상 수상을 중소기업 부문에서 제가 받게 됐는데 PC 부문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PC
택시 부문에 이렇게 차별화되고 기술화되고 상용화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이런 상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을 마련해 주신 미래창조과학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큰 상을 받아온 제 남편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들 한 명 있는데 같이 참석했거든요. 그 애가 훌륭한 어린이 되는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달의 엔지니어상 8월 중소기업 수상자는 신코 강인성 부장입니다. 물질이 내는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하고 발생하는 형광을 측정해 분석하는 국산 분광 분석기기와 계측기를 개발한 공로입니다.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요. 근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가지고 또 너무 행복합니다. 결코 짧지 않은 15년 동안 정말 한 길만을 분석기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이 상이 그동안 정말 잘했다라는 응원과 격려의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 엔지니어상 대기업 수상자는 LG화학 장영래 연구위원입니다. 광학 코팅 필름을 개발하고 국산화에 성공해 전방 산업의 가격, 품질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 공로입니다. 저희가 연구개발을 하면 그거의 완성은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얼마만큼 잘 완성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한 마음으로 해서 같이 일해준 엔지니어들한테 너무나 고맙고요. 후배, 특히 또 여성 엔지니어들한테 제가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과의 어떤 그 교감, 그 다음에 어떤 그 팀워크가 큰 이상을 받는데 도움을 많이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다른 팀원들이나 그 회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엔지니어상 중소기업 수상자는 한양 TEC 이난숙 전무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건물 설계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건축물의 기능에 맞는 편의성을 제공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여성 부문 이제 처음 이렇게 돼서 됐다는 걸 알고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반면에는 또 여성을 위해서 뭐 평소에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각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뭐 옛날 늦게 오시긴 하지만 평범한 어머니셨는데 직장 이라기보다는 시상식에 와보니까 아들로서 엄마 새로운 모습도 보게 되고 오늘 수상 정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